부분의 주류 종목인데요. 오늘 이데일리 온의 서용원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화요일에 주력 종목을 공개해 주시죠. 네,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첫 번째로 대한전선을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는 서울반도체, 세 번째는 현대로템, 마지막으로는 참샘을 보고 있습니다. 네, 네 가지 종목입니다. IT, 철도, 그런데 현대로템은 그냥 철도가 아니라 또 친환경 쪽으로 변모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전선과 건자재, 어느 쪽을 오늘장에 특히나 더 주력해야 될지 종목 선정해 주시죠. 네, 오늘 첫 번째로 좀 설명을 드릴 종목은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.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초고압 케이블과 통신 케이블 등을 생산을 하는 업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최근 대한전선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만한 부분들은 6월 달 되면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의 정기 편출입이 좀 결정이 되는데요. 최근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코스피 200의 정기 편입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정기 편입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직전에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수급들이 좀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. 최근 흐름들에서 수급들을 특히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이 연속 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좀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. 하지만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흐름들은 여전히 좀 수렴자리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이제 좀 시세가 좀 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는 부분이며 실적 개선세 또한 좀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점들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좀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. 두 번째 종목으로는 서울반도체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조명이라든가 IT, 자동차에 들어가는 LED를 좀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요. 이 종목 경우에는 사실 과거에는 중국의 저가형 LED에 좀 많이 밀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최근 부품에서 많이 LED를 사용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면서 어느 정도 좀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1분기 영업이익이 205억에서 전년 대비 243% 증가했다라는 점, 최근 증권사에서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좀 기대된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서울반도체 역시 좀 기대감을 좀 갖고 두 종목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의견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